동남아인 구나완 씨. 두 사람이 길을 물어볼 겁니다. Excuse me, where is COEX Mall? Excuse me, where is COEX Mall? 아, 안녕하세요. 백인과 동남아인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 차이가 있을까요? 이번엔 50대 아저씨들입니다. 아, 어디 뭐라고? COEX. This direction. 3km. Excuse me, can I ask you some question? 참 힘든 하루군요. 같은 외국인인데 무엇이 다른 걸까요? 조금 많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뭐가 두 분 뭐가 다르다고 그렇게 차별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뭐가 그렇게 바빠서 질문하는 것도 안 들어주고 그렇게 쌩까고 가는지도 모르겠고. 사람들 얘기하는 게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들이 친절한 것 같고 또 그들이 뭔가 말을 모르고 싶은 그런 이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면 동양인들한테 동양인 사실 뭐지? 어릴 때 해외 봉사로 외국에 나갔던 경험이 있어서 뭔가 저도 동양인으로서 인종차별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겠지? 동병상련 그런 감정이 들고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동남아 사람보다 더 뛰어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불편하네요. 생각하는 단어나 그런 거나 혹은 막 와닿는 기억이 있잖아요. 이렇게 애매한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이야기를 한 적이 되게 많거나 혹은 내가 답은 정해놨지만 그렇지 않다고 애써서 생각해서 행동하는 경우도 되게 있는 이미 답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구나. 근데 그 답은 내 답이지 남의 답은 아닌데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특히 이거 반말이랑 나의 성별이 미디어에서 해야 전 된 적이 있다. 이거는 진짜 게임에서 특히 심해요. 보통 막 보이스를 켜고 대화를 하면서 게임을 하는데 막 그렇게 다 게임을 잘 하고 있고 저도 제가 되게 선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막 일 뒤로 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보다 어리거나 그런 건 상관없이 막 여자예요? 여자세요? 여자야? 이런 식으로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것 때문에 게임도 접었던 것 같고 또 약간 영향을 받은 게 살짝 제가 오포에 살았었는데 오포에 보면 외국인 노동자가 엄청 다양하거든요. 맞아요. 엄청 그냥 저랑 미국 그런 쪽 백인 그런 쪽도 많고 동남아 쪽도 많고 그래서 그냥 그런 것 때문에 또 그런 생각이 더 자리 잡았던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